나한테 좋은 아이템이라는 건 누구나 팔고 싶어 하는 거고, 특히 저 같으면 이제 뭘 하겠냐. 이제 그런 제품이죠. 저는 그래요. 저는 노력 조금 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좋아요. 당연히.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것부터 같이 얘기를 해보자고요. 노력 조금 하고, 노력은 조금 하고 수익이 큰 거. 지금 우리 회원사들이나 저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건요, 굉장히 고급 노하우예요. 자꾸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칼을 잡을 줄 안다고 해가지고 이걸 자꾸 닭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 이걸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을 일으켜요? 쿠데타? 아니, 적군을 막아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될 거. 그런 식으로 써야지 자꾸 닭 잡는 데 쓰면 안 된다는 얘기. 지금 우리가 뭐냐면 각 시장을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각 시장을 읽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돈이 되는 게 무엇일까를 판단해서 거기에 딱딱 입혀야 되지. 여러분들이 그 좋은 칼을 가지고 닭을 잡는 데 써버리면 이때부터는 죽어요. 생각해보세요. 이베이라든가 그런 상품, 그런 이제 이베이에서 어떤 제품을 판매하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베이라는 것은요, 해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제가 페이팔을 가지고 있다,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일단 제가 배송을 해본 적이 있다, 해외 배송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네이버나 한국의 유통 가격을 계속 파악할 수 있는 눈과 한국의 문화를 알 수 있고, 해외에서 얼마가 판매되는지라도 알 수 있고, 테라픽 같이 통계까지 잡아낼 수 있는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자꾸 6만원짜리, 7만원짜리, 3만원짜리, 만원짜리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거기에다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 팔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7만원짜리 뭐 이렇게 뭐 가죽 케이스를 하나 있는데 그걸 팔았어요. 그래서 3만원 남겼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얘기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하나, 그 고객의 어떤 셀러의 의무는 어디까지 되냐면, 그게 배송이 완료된 다음에 한 열흘이 지났는데 전혀 클레임이 없다, 그때부터 의무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형 포장물 제품이 주로 이렇게 애용을 하게 된다, 지금 뭐 피드백 상품 때문에 소형 포장물이 나가긴 하지만은 그래 애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게 하루에 30건이 나간다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럼 하루에 2만원씩 나면 그럼 30, 60만원 대박이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CS 계속 생겨나야 되죠. 배송하는데 나중에 뭐 봤는데 나랑 색깔이 안 맞아, 내 스타일이 아니야, 뭐 올이 좀 풀려 있어, 이러냐면 이거 다 클레임이에요. 근데 클레임을 하게 되면 그것도 다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제로로 보고 시작해요, 보통 사람들은. 또 거기다 보세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물량이 계속 커지게 되죠. 물량이 계속 커지게 되면은 자금 유동성이 분명히 그것도 옵니다. 당연히 와요. 자금 유동성이 오는데 매출 근거라든가 그런 게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소형 포장물 제품 같은 경우는 수출 신고를 할 수가 거의 없으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자금 유동성도 정부에서 못 받습니다. 당연히. 그럼 자기가 직접 조달을 해야 돼요. 그냥 거기서부터 일파만파도 일이 또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러 그렇게 하냐 이거. 저 같은 경우는 비싼 거. 그 대신 이제 유동성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기겠다. 다시 조금 더 이제 확장돼서 되면은 우리나라 한국 이베이 셀러들의 전형적인 성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국 이베이 셀러들 GP 지기면은 100점 100승이다. 한국 셀러들. 제가 왜 이베이 쪽이 그냥 거저 쉽다고 생각하냐면은, 상품을 잘하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신 있는 게 뭐냐면 한국 셀러들의 성향을 알아요. 굉장히 성향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이 성향을 알기 때문에 이 성향대로 거의 다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지 어렵지도 않아요. 한국 셀러들의 성향. 일단은 셀러들의 성향, 고가 깊이. 그러다 보니까 뭐 거래량이 5만 불, 3만 불 된다? 일단 거기서 겁먹어요. 5만 불,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이제 만 불, 2만 불, 3만 불, 4만 불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자연스러운데, 그것도 못하고 그냥 5천만 원 되면 엄청 큰 돈, 1억만 되면 엄청 큰 돈, 벌써 거기서부터 겁먹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먹는다고, 고기를 안 먹은 사람이 가지고 고기를 먹으니까 거기서 놀라는 거예요. 고기 맛있는지는 아는데. 이런 거 어디 가서도 뭐 저기 뭐야, 어디 휴양지 갔는데 어디 저기 뭐야 펜션에서 놀다가 갑자기 뭐 30만 원짜리 호텔에서 묵으라면 이제 거기서도 안절부절 잠을 못 자는 거랑 똑같은 케이스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데 고가 제품 한번 경험이 쌓이면 그게 되는데, 대부분 셀러들 고가 제품 한 번도 취급해본 적이 없는 셀러들 거의 다 부분이고, 그래서 어려워해요.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냐면 고정관념이 많이 빠져있어요. 고정관념이. 이 고정관념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상품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지. 상품에 대한 이해. 상품만 알아야지 내가 팔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좋은 점이에요. 그냥 저희 같은 셀러들이 이런 셀러들을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면 이 고정관념 가지고 있어요. 야, 상품을 내가 알아야지 판매하지. 좀 더 심하다면 내가 상품을 직접 만져봐야지 난 판매하지. 벌써 그 고정관념이 얼마나 좋습니까? 고맙지, 아주 굉장히 고마워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또 마인드가 또 틀리죠?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아까 얘기했죠. 페이팔, 이베이, 각 시스템을 이해하고 거기서 어떤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자금 유동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뭐가 어떻게 수를 어떻게 차감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게 저희는 이제 테라노 같은 그게 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셀러들 대부분이 자기가 올린 상품이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품이라는 개념이 잘못됐어요. 상품이라는 개념이. 아까도 보셨잖아요. 모니터 쪽 하다가 렌즈 쪽 하다가 무슨 저기 뭐 디지털 카메라 쪽 하다가 돈만 되면 다 판매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당연히. 근데 대부분의 셀러들이 내가 올린 상품들만 팔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가죽 어떤 저기 핸드폰 케이스를 팔아야 된다. 그럼 핸드폰 케이스만 계속 집중하라는 거예요. 핸드폰 케이스만. 핸드폰 케이스만 집중하다 보니까 뭐 쉽게 안 벗어나려고 합니다. 쉽게 안 벗어나려고. 근데 그것을 쉽게 벗어나야 돼요. 당연히. 원래 개념부터 틀린 거예요. 상품이 상품이 아니라 상품을 파는 플랫폼이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안 벗어나려고. 그럼 얼마나 또 그것도 좋습니까? 그다음 3번. 비용이랑 비용과 투자를 구분을 못해요. 비용과 투자를 구분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번 이런 전략까지 쓰지는 않았는데 지금 아까 그 이런 마우스라고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체크해보니까 이건 판매는 굉장히 개런티 됐어요. 이건 무조건 돼요. 왜냐면 이 제품 전 모델이지 이건 새로운 모델인데 전 모델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1년 동안 한 5천 개가 판매되는 거예요. 가격도 뭐 10만 원대인데 이건 후속 모델은요 100%입니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건 100%예요. 그래서 뭐 삼각대 같은 경우 뭐 한 340만 원 정도가 되는데 후속 모델이 이제 발표가 돼요. 근데 후속 모델은 100% 판매가 되죠. 왜냐면 전 모델은 이제 단종시키면서 이건 100% 개런티 되는 거예요. 그럼 100% 개런티 되면 역시나 셀러들 최초의 한국 셀러가 한 명이 들어갑니다. 한 명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따라다니는 이 군중 무리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 처음에 들어간 셀러가요. 원래 그 제로 마진이 600불이라고 했어요. 600불인데 처음에 들어간 셀러가요. 확 580불 정도로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부가세 환급 받고 배송비 아무리 다운 시켜도 전혀 안 되는 가격으로. 그럼 이 무리들이요. 뭐라고 판단하냐면 얘는 다른 가격 받고 있나 보다. 그럼 자꾸 뒤지는 거야. 근데 다른 가격 받을 수가 없는 구조죠. 뭐 어차피 다 정해져 있으니까. 또 신제품은 그렇게 가격 할인도 안 해주고요. 그럼 얘네들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 붙어요. 그럼 당연히, 그러니까 그 밑만으로 또 못 들어가요. 애들이 더 겁이 나니까. 왜 하나 팔 때마다 손해나니까.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그 한 제품 가지고 한 저 50개 정도, 아주 극단적으로 한 50개 정도 손해본다고 해보겠습니다. 개당 2만 원씩 손해봐서요. 50만 원 손해보면 얼마죠?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100만원 손해봐요. 1번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매출 규모가 되게 작다 보니까 수익 하나는 굉장히 연애하는 게 몸에 배어 있는 상태예요. 그냥 100만원 손해보는 거? 안 해. 바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솔드 히스토리가 한 50개 정도 되고 나머지가 1, 뭐 2, 뭐 이 정도가 된 상태에서 딱 들어가고 얘 가격이 한, 왜냐면 사람들이 첫 번째 내용 한번 보고 두 번째 한번 보고 세 번째까지는 보거든요. 세 번째까지 봤는데 다른 애들은 1, 0, 2 뭐 이 정도 돼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50개가 돼 있다. 사람들 안 봐요. 무조건 질리는 거. 왜? 가격이 60만 원짜리면 600불입니다. 600불에 만 원짜리 상품에서 8천 원이나 7천 원은 굉장히 가격이 큰데 60만 원짜리 사는데 거기서 5만 원 차이 나네, 3만 원 차이 나네 그다지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60만원짜리 제품 사는데 한 셀러가 58만원, 한 셀러가 60만원짜리인데 60만원짜리 셀러가 어느 신뢰가 있어요. 그 60만원짜리 하지 뭐로 그렇게 합니까? 똑같은 제품도 어쩔 때는 똑같은 제품도 사는데도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분명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마트에서 직접 만져보고 사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디지털 플라자에서 가서 사는 경우도 있고. 저도 그래요. 어쨌든 하이마트 가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가격차가 분명히 12만원 나는데도 하이마트에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뭔가 이상한, 그 소비자들도 이해를 못할 때 한 사람이 6개를 팔았고 한 사람이 13개를 팔았다. 이거는 그냥 누가 일찍 들어갔는지 좋게 들었는지 그 정도는 구분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1, 2, 3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이 50개예요. 이건 소비자들 절대 이해 못해요. 그건 소비자들은 군중심리가 있어가지고
아, 얘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사람들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한 100만 원 정도 손해 볼 때까지는 마이너스 들어가죠. 그럼 나중에 51기째부터 어떻게 하냐면 3순위로 들어갑니다. 왜냐, 아까 성향 봤죠? 이 셀러들은 고가를 잘 못하기도 하고 절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최대 1순위, 2순위, 3순위 상품인데 1순위 상품을 하는 애들은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절대 손해 안 봐요. 1순위에서 손해 안 보는 가격 세팅이 돼 있죠? 그럼 2순위겠죠? 저희는 3순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1만 원 남을 때 제가 3만 원 남는 정도 남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차피 판매량의 거의 90% 이상은 3순위가 다 가져가요. 얘 때문에. 누적 솔드 히스토리 때문에. 그럼 이거 정확히 몇 개만 팔면 되느냐? 33개 이상만 팔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그냥 고정 수익입니다. 계속 들어와요.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2010년도에 3D 안경이 그랬었습니다. 초반에 딱 치고 빨리 들어가다 보니까 초반에 500몇개 판매된 셀러들이 딱 들어가니까 그 다음 셀러 들어갔는데 다 죽었어요. 어떤 누구도 못 이겼어요. 가격 경쟁은 아무래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판매가 개런티가 돼 있다, 어느 정도 기본 수요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초반에 솔드 히스토리, 이건 또 냄새, 옛날에는 냄새를 맡는 속도가 좀 늦었었어요. 어떤 신상품이 돈이 벌렸다 그러면은 경쟁 셀러들이 어느 정도 뒤에 들어왔냐면 보통 한달 정도 뒤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3D 안경 같은 거 올리고 나서도 한달 되는 경쟁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500몇개 팔았는데 어떻게 그걸 이깁니까? 그런데 요즘은 한 3일? 4일 정도?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들어갔던 게 갤럭시 S5 그 핸드폰이 저희가 해가지고 아직도 계속 1000불에 올려놓으면 잘 팔렸는데 1500불 넣었는데 계속 오퍼 들어오죠. 계속 그러게. 근데 귀찮아서 제가 중지시키긴 했는데 초반에 그 터줏대감 딱 잡아놓으면 계속 들어와요. 계속. 그이 제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00만 원? 손에 봐도 얼마입니까?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죠. 이 가격이 미묘하다고. 여기서 살짝만 떨어지면 판매가 확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소비자들, 이 셀러들, 이 불안해하는 그 심리 있죠? 그거 살짝만 낮춰주면 돼. 살짝만. 솔드 히스토리 어느 정도 유지해서 베스트 매치 종목에 올라갈 정도로. 그럼 거기서 어느 정도 우리가 3순위 정도, 4순위는 좀안 돼요. 3순위 정도만 고가로 좀 올라가면은 거기서 수익은 다 우리 거예요. 그래도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가 비용의 정확한 명확한 개념이 있는데 우리 한국 셀러들 그것을 거의 할 줄을 몰라요. 거의. 거의. 그다음에 또 굉장히 불안해요. 굉장히. 비용과 투자를 구분을 잘 못합니다. 4번 같은 경우는 뭐랄까? 카피 군중 심리. 아까도 얘기했었었죠. 소비자들도 군중 심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어떤 그 뭐랄까 골드러시 효과라 그 황금 마차? 밴드웨건 효과라고 그러죠. 저기 그 골드러시 있었던 것처럼 막 우르르 가가지고 막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도 아까 그랬잖아요. 솔드시트가 이상하게 높다. 그럼 이유도 없이 일단 덤벼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게 똑같았는데 하나는 10명만 앉아있고 한 사람은 진짜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럼 저희는 습관적으로 줄 서더라도 그 많은 데 가서 서 있어요. 근데 고객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셀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을 봤더니 뭘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은 그 상품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내 상품을 찾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돈을 벌었다더라. 뭐 때문에 대박이 났다더라. 정말 어디 같이 그 얘기만 하면 바로 코끼리 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주 하는 게 뭐냐면 상품 아이템 서칭 해가지고 한국 셀러들을 아이템 로케이션 한국 셀러 찾은 다음에 걔가 판매된 내용 뒤져볼 수 있죠. 당연히 피드백 거기 후기도 볼수 있고 그거에서 들어가면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그 그러니까 셀러들은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훈련이 한 3, 4개월 정도 그렇게 해서 좀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훈련이 됐다고 생각하면요. 자꾸 습관적으로 컴퓨터만 앉아서 이베이만 켜면 습관적으로 아이템 로케이션 한국 셀러부터 찾아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랬었어요. 저도 이제 셀링을 어느 정도 단계 올랐는데 걔도 올랐을 때 한국 셀러 찾는 법에서 제가 처음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한번 찾고 나서 재밌더라고 생각보다. 몰랐던 제품도 많이 찾게 되고 다음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베이를 켰는데 습관적으로 손이 한국 셀러들 서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전화 끊고 나서 내가 미쳤구나. 드디어 내가 지금 내가 구렁텅이를 지금 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제가 혼자 그렇게 한국 셀러들 찾는 그 이튿날에 바로 이튿날 그렇게 찾는 그것을 보고 바로 컴퓨터 끄고 제가 밖에 나서 산책하고 왔어요.
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내 미쳤구나. 나쁜 습관을 내가 지금 스스로 들였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절대 상품 카피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훈련이 안 돼요. 그럴 바에 상품을 더 보셔야 돼. 이거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러지? 여러분들 상품을 직접 봐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안 봐도 됩니다. 블로그라든가 리뷰라든가 유튜브 영상 보면 이게 무슨 제품이 이거 어떻게 유리하게 쓸 수 있는지 다 보여요. 정말 괜찮은 제품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근데 이런 셀러들이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성향들이 있다 보니까 이 셀러들의 성향 보면은 조금만 여기서 벗어난다? 그럼 셀러들 우왕좌왕하는 거. 이게 뭐 하는 거냐? 이 인간? 왜 갑자기 판매하는데 왜 갑자기 무슨 상품이 이게 들어갈까? 거기서 이제 중구난방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가 뭐 걔네 다 제쳐두고 솔직히 딱딱 관리에 들어가면서 치고 들어가면 100% 이겨요. 100%. 그러니까 상품 이기는 거는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는요. 그다음에 요즘은 컴퓨터 상태가 다들 좋기 때문에 컴퓨터 양쪽 껴놓고 딱딱 데이터 분석 딱딱 하면서 딱딱 치고 들어가고 요즘 환율 계산하기도 편하죠. 천. 그냥 천. 일본 같은 경우는 10만 곱하면 되고 달러 같은 경우는 천천 딱 똑같으니까 계산하기 편합니다. 어? 45만 원짜리는? 어 그럼 10% 제하면 1.1로 나누면 41만 원. 41만 원. 410불. 어? 여기 봤더니 690불이네. 어? 배송비? 대충 2, 3만 원밖에 안 될 텐데.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지금 이거 하면서 여담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지금 저희가 그 저희 EMS EC 물류센터가 있죠. 지금 웹사이트 운영이 되고 있는데 7월 1일인가 날짜가? 언제로 잡혔죠? 7월 1일. 7월 1일자로 이 물류센터를 제 홈페이지를 폐쇄를 하게 됩니다. 왜 폐쇄를 하게 됐냐면 운영한 지는 2010년도 1월 1일부터 오픈을 했었어요. 2011년도. 잠깐만. 2010년도구나. 현재 회원사들한테 이거 다 공개도 될 것 같아서 현재 저희가 2010년 1월 1일 날 EMS20을 오픈했습니다. 20분 오픈하고 근데 이 오픈은 일부만 이용하겠습니다. 일부만. 일부만 이용하게 하고 2010년도 약 9월 1일 정도에 이제 전부 오픈. 다시 말해 2010년도 1월 1일에 EMS20 사이트를 오픈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만 없어요. 일부 회원사들만 하게 하고 2010년도 9월 달에 약 8, 9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이제 그 아무나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네이버 키워드 광고 올려서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게 했었었죠. 근데 이게 왜 하게 됐었었냐면은 2009년 11월 6일인가? 2009년도 여기에 09년 11월 20일 2009년도 11월 6일 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창업 교육을 하는 날이었어요. 이게 누구냐면 현재 이기수의 나우웬 아카데미에서 진행을 했었고 이기수의 누구였냐면 그 그린썸 우리나라 지금 현재 랭킹 1위 하시는 그린썸이 이기수의 교육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우웬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했었었고 09년 11월 20일은 뭐냐면 저희 첫째가 태어난 날이에요. 그래서 교육하는 중간에 애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축하도 받고 막 그렇게 했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 기수가 굉장히 애정이 많은 기수예요. 정도 많이 있고 처음에 이제 한 달만 교육하고 나서 한 6개월 동안은 제가 대전에 있었을 때 고속버스 타고 와가지고 무료로 교육시켜주고 그랬었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와가지고 제 돈 내고 고속버스 타고 올라와서 2시간 동안 올라와서 남대문 저기 동대문까지 가서 교육하고 3시간 정도 교육하고 또 다시 들으면 집에 오면 1시에 그러니까 또 집에서는 뭐 한 4시나 출발해서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6개월 동안 한 5개월 정도 돼서 5개월 동안 계속 해줬었어요. 돈 하나도 안 받고 강사료도 안 받고 근데 뭐 강사료 그런 개념도 없었고 그냥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때 2009년도 11월 6일 날 했었고 제가 그래서 12월 한 달 정도 교육하고 잠깐 한 3주 정도 미국 법인을 갔다 오느라고 12월 첫째 주에 제가 이제 미국 법인 잠깐 3주 동안 갔다 올게요. 교육을 잠깐 이제
쉬었다가 이제 저기 교육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뭐가 힘드세요? 교육 받고 나니까. 그랬더니 영어가 힘드시던가요? 그랬더니 영어는 이제 안 힘들대요. 영어는 이제 괜찮대요. 그거 봐요. 안 힘들잖아요. 시스템 힘들던가요? 아니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제 뭐가 문제세요? 그때는 이제 오픈마켓에 아무 상품이나 팔아도 다 됐던 시기에 경쟁자도 없고 부가세 환급이라는 절차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수출신고는 당연히 없었고 왜냐면 수출신고는 그때는 저희 혼자밖에 못했으니까 수출신고 교육도 했죠. 이분으로 수출신고에서 부가세 환급도 다 받고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류가 문제예요. 패킹도 해야 되고 응? 우리 회사 물류센터 있는데 그거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활용률도 저희가 그때 25% 받았는데 25%를 해드릴게요. 그냥 얼마 안 될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이트를 저희 개발자한테 연락해서 사이트 하나 대충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같은 거 안 만들어도 되고 로그인해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배송 신청하고 저희가 업무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 사이트를 하나 그냥 2016년도 1월 1일 날 그냥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명칭이 EMS20은 아니었었어요. 저희 자체 다른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저희게 거기 그 관리 어떤 그 통합 관리 시스템 같은 거 그런 걸 해가지고 그 로그인 페이지 하나 열어주고 페이지만 하나 열어줘서 배송 신청 받고 저희가 대신 보내드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한 8개월 하다 보니까 이제 한 8개월 했더니 물량이 너무 많이 커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조은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성 같은 경우는 이해 이래가지고 2010년도 한 해에만 매출액을 10억을 올려요. 안경만 팔아서 10억.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25%인가 마진 하나도 안 남죠. 그러니까 굉장히 선의의 마음으로 했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수익을 어디서 확보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확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오픈식 기업에서 일반 기업들한테 20% 할인해주고 저희가 5%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했죠. 그래서 이 셀러들한테 마이너스 생기는 거를 기업들한테 플러스 채워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러니까 이 물류센터는 셀러들한테 뭐 하면 돈이 되겠다 해서 만든 그런 게 아니라 셀러들이 좀 이렇게 이쪽 융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만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현재는 이제 저 이제 도매가로 얘기하면은 이제 도매 공급가로 얘기하면 EMS나 페덱스 같은 지금 전국 최저가 유율이에요. 페덱스는 저희 유율을 이길 수 있는 하물며 범만 파트에서 같은 큰 업체도 저희 페덱스 유율보다 저희보다 비싸요.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현재 항상 중요하죠. 우리 회원사들이 나중에 독립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더 자립할 수 있고 더 커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걸 오픈시키면 안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7월 1일자로 물류센터를 폐쇄형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회원사들은 일반 고객사들은 다 끊어져요. 현재 EMS집에 있는 가입되어 있는 회원사 수만 한 6천 개사 정도 되는데 그게 물량도 얼마 크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거 다 커트시키고 우리 회원사들만 이제 이용하게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원사들이 어떤 다른 업체들은 경쟁하지 않아도 되게. 예를 들어서 모니터 제품 같은 경우는 경쟁자보다 한 3만원, 4만원 싸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수익이 또 될 수 있으니까 저희는 저희대로 어차피 우리 식구들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비기너스 플랜이나 이제 아웃소싱 플랜을 하셨던 분들만 이용할 수 있게 사이트를 폐쇄형으로 바꾸게 됩니다. 아마 폐쇄형을 바꾸는데 뭐 어렵진 않고 emsg.com에 뒤에 담아서 특수 코드를 넣어가지고 그 URL만 타고 들어오는 업체들만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검색도 안 되게 다 막아버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거에 대한 안내 공지는 아마 이번 주 중에 아마 공지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뭐랄까 전방위적인 어떤 고민이었어요. 우리 회원사들한테 비즈니스 플랜 이용하는 회원사들한테 수익을 더 극대화시켜주면서 어떤 좀 경쟁자들 안 키우는 구조. 우리가 열심히 잘 끌어 그래서 여기서 최저가 요율을 딱 제공해버리면요. 샐러드는 샐러드로 지쳐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 아예 그냥 폐쇄적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게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냐라고 하는데 그게 좀 두 가지 측면 있죠. 두 가지 측면. 완전 안전한 구조가 있어. 안전한 구조. 안전한 상품이 있고요. 리스크가 내포되어 있는 리스크형 상품이 있고요. 안전한 상품이 있고 리스크형 상품인데 일단은 교집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두 개 상품이 그 정도로 드러나는 것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고가 제품. 글로벌한 제품.
각국의 통관 규정에 적용 그 문제가 없는 제품. 배송 가능 제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장이 점점 좁아져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하나만 더 적용시켜보세요. 그럼 점점 시장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기본적으로 고가 제품이나 보통 10만 원짜리 이상 제품, 100불 이상의 제품, 그다음에 글로벌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밖에 안 써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맷돌 같은 거, 맷돌 뭐 만들면 비쌀 수도 있겠죠. 근데 맷돌이 그 다른 데서 다 쓰이냐고요? 절대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글로벌 제품, 누구나 아 이게 뭐구나 어떻게 쓸수 있구나 이제 그런 제품들. 그다음 통관 규정. 예를 들어서 뭐 담배, 홍삼이다.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글로벌한 제품일 수 있어. 누구나 알고 있고 고가 제품일 수 있는데 각국마다 홍삼을 식품이라고 보는 나라가 있고 어떨 때 의약품으로 볼 때가 있어요. 건강 보조 식품으로 볼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통관 규정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다음 배송 가능 제품. 냉장고 같은 거 누구나 다 쓰죠. 가격도 비싸죠. 통관 규정 별 문제 안 돼요. 근데 냉장고 같은 이 부피 규격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 그래서 이런 제품만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히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안전 그중에서도 이제 그런 저런 상황에 다 적용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안전한 제품들이 리스크형 상품이 있는데 뭐 생각나는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모니터. 모니터형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모니터 제품 같은 파손 위험이 있습니다. 그 어떤 액정이 깨진다든가, 뭐 패널에 불량이 있던가, 제조상의 결함이 있다든가. 근데 이게 반품이 되게 될 경우에는 왕복 배송비까지 셀러가 부담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UHD 모니터 같은 경우는 현재 최초 가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가가 높았습니다. 높았을 때인데 지금 어느 정도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회사에서는 이제 빠져야 돼요, 솔직히. 테라노바 쪽에서. 지금은 판매량이 된다 하더라도 그 업체들한테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거래량 유지시켜 주는 건 좋은데 여기서 수익을 더 이상 찾는 것은 안 돼요. 왜냐면 그 수익을 그래도 예를 들어서 1, 2만 원 남는다 해서 더 다운 시켜 버리면 어떠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대처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10% 정도의 어떤 기억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 전체 발송사 100건인데 10건 정도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100건에서 수익이 생긴 거를 10건 차례인데 모든 비용이 다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일은 일대로 많고 힘은 힘대로 빠지고. 그래서 모니터 제품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워낙 개런티되어 있는 제품이긴 한데 어느 정도 초반에 매출액이 이끌어주고 어느 정도 그 거래처와는 관계 이끌어주는 건 좋은데 계속하기에는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전한 제품 같은 경우는 불량률도 거의 없으면서 운송 중에 파손 위험도 거의 없다. 그럼 보통 이제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제품들이다. 그럼 삼각대 같은 거. 삼각대는 기본적으로 휴대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튼튼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게 불량률이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카메라가 예를 들어 삼각대 흔드는 데다 넘어지게 되면 카메라 본체가 이제 파손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죠. 그게 어떤 소문이 딱 퍼졌다. 야, 그 삼각대 바람이 부니까 흔들흔들하다가 내 렌즈가 그냥 나갔어. 일단 그 삼각대는 이제 바로 사장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삼각대를 제대로 만드는 회사가 몇개 없는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데가 맨프로토란치죠.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판매량 무조건 개런티 되어 있고, 그다음에 파손 위험도 없으면서 불량률도 굉장히 낮아요. 그다음에 삼각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각국의 통관 과정에서 거칠 때 고가라고 생각을 전반적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통관에서 걸리는 위험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럼 보통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괜찮죠. 근데 여기서 삼각대라고 얘기했지만 삼각대랑 관련된 액세서리, 뭐 예를 들어서 뭐 플레이트, 볼헤드라든가 삼각대 가방, 뭐 렌즈 가방. 그런 제품들은 굉장히 안전해요. 판매량도 개런티 돼 있을 뿐더러 파손 위험도 별로 없고. 왜또 판매량이 또 개런티가 돼 있냐면 제가 오늘 뭐 어디 갔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면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면. 여러분들이 이마트에서 라면 사는데 홈플러스는 라면이 신라면 똑같은 게 900원인데 이마트에서 700원이요. 그럼 절대 저기 비싼 데서 안 삽니다.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고가 제품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다지 관심 없어요. 그게 710불이든 700불이든 699불이든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느냐 없냐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서 덜 민감해. 또덜 민감한 이유가 또 뭐냐? 본체 이 상품에 대한 본 제품 그러니까 카메라 관련 제품이 이 카메라 이본 제품의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런 제품들에 대한 어떤 가격에 대해서 그다지 덜 민감해요. 이왕이면 싼 것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긴 한데, 그래서 가격에 저가 제품 파는 사람들보다는 덜 예민해요. 수세미도 그렇잖아요. 500원인데 어디서 2,500원 팔아? 절대 안 사죠. 난리가 나죠. 근데 그 2,000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네. 2,000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런 건 굉장히 예민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카메라 관련 쪽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일단은 어느 정도 마켓 파워, 바잉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덜 예민합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어느 정도 쭉쭉 나오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근데 리스크형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니터 쪽, 그 다음에 전자제품. 전자제품 쪽인데, 전자제품 쪽에서 어떤 쪽이냐면은 특히 이제 전압에 민감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열기 같은 거, 전열기. 전기터 한번 해볼까요? 전기터. 전기터는 보통 이제 전력 소비량이 1kW에서 뭐 3kW까지 잡아먹는, 이제 그 와트로 하면 1000W에서 3000W. 이런 경우는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클 뿐더러 우리나라 220V입니다.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110V인 나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쓰려면 변압기를 써야 되는데, 보통 변압기 사용할 때는 1kW에서 3kW다.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해야 돼. 1kW면 최소 2kW짜리 변압기, 3kW면 6kW짜리 변압기를 써야 되는데, 6kW 변압기는 솔직히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해요. 왜냐면 이 보통 모니터 제품이다. 보통 뭐 100W, 뭐 80W, 60W 이 정도 쓰거든요. 형광등 같은 보통 요즘에 LED 전구 같은 10W, 12W. 근데 그게 LED 전구 100개 사용하는 열량을 쓰는데 최소. 그럼 변압기도 엄청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전압 헤르츠, 현재 이제 그 전압에는 110V 이렇게만 써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뒤에 50Hz, 60Hz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현재 50Hz인가? 아마 50Hz인가? 뭐 50Hz, 60Hz인지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헤르츠, 헤르츠는 이제 뭐랑 관련돼 있냐면, 이런 전열기라든가 뭐 그런 거 일반적인 제품 상관없는데, 모터가 들어간 제품은 모터 회전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터가 들어간 제품 뭐가 있을까요? 청소기. 일반 이렇게 코드 연결 쓰는 청소기는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가지고 110V 제품을 뭐 변압기를 써서 했다? 근데 이게 안 맞는다? 그러면 더 빨리 돌아요. 그러니까 소음이 원래는 한 뭐 어느 정도 한 50dB 정도 나오는데, 변압기에서 써서 써버리면 한 뭐 60dB, 70dB까지 나오고, 이게 한 장기적으로 계속 쓸 때는 한 1, 2년이면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열도 많이 나고. 그러면 일반 청소기는 그렇지만은, 로봇 청소기는 또 어떠냐? 로봇 청소기는 또 얘기가 틀려요. 로봇 청소기는 어떠냐면 이 전기를 직접 연결 쓰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충전하는 용도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할 때는 헤르츠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전기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터리 있는 전기를 이렇게 로봇 청소기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거랑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염려를 해주면은 괜찮죠. 최근에 이제 여담으로 얘기하면은 일본이요. 일본. 참 일본 부럽더라고요. 일본은요. 보통 제품이 어떻게 쓰이냐면은 110V, 50Hz, 60Hz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잠깐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전압 같은 경우 다르면 변압기를 쓰면 됩니다. 그냥 흔히 말하는 도란스. 영어로 얘기하면 Electric Transformer라고 그러죠. 변압기를 쓰면 되는데, 헤르츠를 바꿔주려면 위상 변환기라는 걸 써야 된대요. 전기 위상 변환기를 써야 되는데 가격이 얼마 되냐면, 모르겠어요. 제가 한 5년 전에 찾을 때는 한 2천만 원부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더니 그쪽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위상 변환기 쓰실 바에요. 그냥 파세요. 그게 훨씬 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헤르츠는 그냥 무시하고 파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또 소비자들도 자기가 몇 헤르츠인지도 모르는, 아니 몇 볼트인지도 모르는 소비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판매가 되면은 그 CS하는 쪽에서 그 각 국가마다 몇 볼트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고객한테 몇 볼트인지 지금 노티스를 하고 있습니다. 야, 니네 나라 110V라서 변압기를 써야 된다. 미리 노티스를 하고. 콘센트는 전 제품 같은 경우는 콘센트는 지금 다 넣고 있어. 플러그, 젠더는 넣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110V인데요. 헤르츠가요. 주파수가 50Hz, 60Hz 둘 다 돼요.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했더니, 일본은 그 우리나라 도마다 헤르츠가 틀려요. 동경 지역은 몇 헤르츠? 몇 헤르츠? 그러니까 소니 같은 회사, 이제 큰 회사 같은 경우, 뭐 일본에는 제조업체든 정규회사는 생산할 때부터 헤르츠 호환으로 만들어요.
정말 얼마나 저 현명한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제품들 같은 모든 제품들 다 변압기만 쓰면 사용하는데 어떤 문제도 없어요. 어떤 문제도. 그래서 지금 현재 테라노바 쪽에서도 일본 법인 쪽으로 지금 빨리 진출하려고 지금 마무리 지금 법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뭐냐면 일본 상품들 플러그 젠더 지금 대주권이면 11자 플러그가 우리나라 전 세계 거의 다 커버가 되니까요. 그것만 있으면요. 일본의 상품은 전 제품 다팔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합률도 훨씬 낮고. 최근에 일본 상품을 지금 이 비그너스 플랜 쪽에다 또 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소비세가 이제 우리나라 부가세가 5%에서 8%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상품 판매하게 되면 추가적인 8% 수익까지 더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저희들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전자제품 같은 어떤 전기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전기제품이 아니면서 단가는 세고 불량률이 낮으면서 그다음에 주로 소비하는 사람이 학생일까? 지금 이뭐 요즘에 한국의 모니터가 대박이 난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에 UHD 모니터는 별개입니다. UHD 모니터나 LG 아까 34UN 95 모델 같은 대기업 제품인데 그 제품을 빼놓고는 삼성의 LG 제품이 이베이 쪽에서는 맥을 못 쳤어요. 맥을 못 쳤어요. 그럼 소비자 군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라 그럴까? 카메라 삼각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DSLR이며 정말 고가 제품 사는 애들은요, 삼각대도 좋은 제품을 사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베이의 그 뭐랄까 이베이의 어떤 전문의 분위기가 뭐냐면 저가 제품을 찾기 위해서 오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지금 내일 모레 저도 출장 가긴 하지만은 미국에서 물건을 사게 된다면 항상 두 군데서 사죠. 아마존 vs 이베이. 제 미리 말씀 이건 뭐 출장 갔다 온 다음에 이거 배포되니까 상관없겠네요. 아마존이나 이베이 쪽인데 저는 미국에 가면 항상 어디서 사면 여기서만 사요. 이베이 안 삽니다. 안 사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제가 쓸 거라서 이베이에서 산 적이 딱한번 있었어요. 딱한 번. DSLR의 그 셔터 있지, 릴리즈 사는데 아마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카메라가 신형 모델이라서. 그래서 이베이에서 검색했는데 나와가지고 샀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 코리아에서 발송했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가격이 당연히 비싸죠. 그렇지만 퀄리티가 좋아요. 배송 퀄리티도 좋고 문제가 생길 때 대처도 굉장히 빠르고. 그러니까 가격 차가 한 10% 15% 나는데 뭐밥 먹을 때도 10% 15% 더 내고 택시 탈 때도 20%더 내고 타는데 뭐 그냥 팁더 줬다 생각하지 뭐 약간 그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베이 같은 경우는 저가 위주로 많이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또 저가 제품을 찾으니까 당연히 삼성이나 LG 제품보다는 중소기업 제품이 그래도 많이 부각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켓이죠. 그다음에 또 이슈가 또 모니터 시장이 또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저가 제품을 찾는데 이 모니터 쪽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게 뭐냐면 FPS라든가 뭐 와우라든가 뭐 워크래프트 같은 거 있죠. 그런 게임을 하는데 그런 게임의 어떤 프레임 변화가 굉장히 빠르죠.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모니터가 60Hz 제품이고 LG 삼성은 거의 다 60Hz 제품이라고 보셔도 돼요. 60Hz가 뭐냐면 프레임이랑 똑같습니다. 1초에 60프레임, 60장을 계속 주사를 하냐. 근데 중소기업들 같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야마카시라든가 크로스오버라든가 뭐그 하나 또 회사 뭐죠? 야마카시 크로스오버랑 큐닉스 이런 제품들 어떻게 내냐면 96Hz에서 120Hz를 내놓는 거예요. 그 1초 동안 120번 주사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FPS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여서 빨리 움직여도 화면이 끊김이 없는 거예요. 대기업들은 그런 시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딱 내놓으니까 자금은 없죠. 그러나 모니터를 지를 만큼 어떤 뭔가에 빠진 애들이 누구냐면 게이머들이에요. 보세요. 게임 같은 한번 지면 열받잖아요. 옛날에 뭐 스타크래프트는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와우에다 뭐 리니지부터 전 세계 뭐 그런 게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총쏘는 게임 뭐별 게임이 다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는데. 그런 게임들 하는 애들은 정말 그 순간순간 1초 가지고 총 빨리빨리 움직여서 빨리 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대기업 제품은 그걸 충족을 못 시켜주고. 그다음에 걔네들은 일반적으로 게임하는 애들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걔네들 경제력이 없는 애들.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해야 되겠고 그런 것을 가장 구현시켜 줄수 있는 가장 저렴하게 살수 있는 곳이 어딜까? 또 그런 제품이 있는 곳이 어딜까? 했더니 이베이인 거예요.
그래서 야마카시라든가 크로스오버라든가 큐니스 같은 회사들이 딱 내는 게 이게 너무 수요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니터 시장이 팍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상황들까지 같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베이 쪽은 현재 이번에 UHD 모니터 굉장히 특화된 상품이었고요. 이거 빼놓고는 삼성 LG 제품은 그나마 무난한 그냥 어느 정도 판매를 유지가 되지만 오늘 대박이 터질 만한 그런 이슈는 현재는 아니에요. 현재는. 그래가지고 지금 안전한 상품들, 그 다음에 좀 불안전한 상품들, 이쪽은 리스크를 가져가되 판매는 개런티 되는 구조고, 이쪽은 이제 1번 그룹 같은 경우 이쪽만큼 판매는 나오진 않지만은 이쪽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계속 꾸준히 되는 구조. 그래서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라는 솔직히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이쪽을 같이 병행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쪽을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수익률이 최소 15% 이상 남았을 때 아니면 10% 정도 남았을 때 들어가는 건 찬성이에요. 근데 그 미만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빠져나오는 게 상책입니다. 아니 그래도 좀 매출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 상황이다. 그럴 때는 여기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딱딱딱딱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베이도 한때 이렇게 이슈화가 됐던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한 5년 전, 6년 전에는 로봇 청소기. 그러니까 그 아이로봇 룸바라는 회사의 로봇 청소기가 전 세계에 그냥 독점했고 소비자들 어떤 선택성을 별로 안 줬었을 때 삼성 로봇 청소기, LG 로봇 청소기 이런 게 쫙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죠. 그때 많이 팔릴 때는 저희뿐만 아니라 한국 셀러들 팔릴 때는 한 달, 1년에 로봇 청소기 한 20억 원어치 판매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제로입니다. 또 한때 인기 있었던 제품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한국의 블랙박스가 엄청 열풍이 일었을 때 한국의 블랙박스 제품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안 팔리냐면 수요가 줄어들고 수요는 더 많아졌어요. 근데 누가 들어서냐면 중국 애들이 딱 들어오면서 소비자들 보는 건 여러 가지 없습니다. 자동차도 그렇죠. 소비자들 몇 cc야? 제로백이 몇 초야? 뭐 그 정도. 근데 솔직히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안정적이냐, 고속 중에서 뭐 흔들림이 없냐, 그 다음에 10년 뒤에 타도 얼마나 좋냐 이런 걸 판단해야 되는데 블랙박스도 마찬가지예요. 액정 몇 인치냐, 몇 기가까지 되냐, 화면 해상도는 뭐 SVGA냐 XVGA냐 뭐 이 정도. 그러니까 그것만 딱 그거 정말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만 딱 상품만 맞고 나머지 쪽은 이제 거의 상품을 안 좋게 그 품질 퀄리티 안 좋게 만들면서 딱 저가로 딱 들어가 보이니까 사람들 그냥 저가로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박스 시장 같은 경우는 한때 쭉 크다가 지금 내리막길을 겪고 있는. 그래서 지금 또 지금 최근에 이 제품이 하나 있었었죠. 최근에 이제 상품 아이템 분석을 하면서 저희가 이걸 또 들어갈 건데 SDGC 마이크로죠. MICRO SDGC. 128. 아, 없네. 어디 갔지? 내려갔구나. 카드 모바일 울트라. 14. 아.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는 좋아요. 그냥 비싼 거. 단가가 세면서 저기 수익률도 좋고 무게가 얼마 안 나가는 거. 현재는 지금 다 내려갔어요. 현재 샌디스크에서 128기가짜리 마이크로 SDHC 메모리를 내놨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260몇 불 정도였었어요. 근데 이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3월 말 정도에 잠깐 출시가 됐었어요. 그때 얼마냐면 18만 원에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180불에 180불짜리가 26만 원에. 근데 이 제품이 이제 단종이 됐고 참고로 그 셀러가 있었는데 그 셀러가 일주일 동안 몇 개를 팔냐면 20몇 개를 팔더라고요. 하루에 뭐 많이 팔 때 4개, 5개. 어떤 사람은 하루에 5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128기가짜리 마이크로 SDHC 카드는 세계 최초입니다. 샌디스크에서.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테러노마 제휴팀 쪽에서 또 움직여가지고 지금 상품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5월 중순, 5월 초순 정도에 이게 개당 10만 원 정도, 11만 원 정도에 공급이 될 것 같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필요하다 그러면은 샌디스크 본사에서 DHL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지금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건 가져오기만 하면 이거 무게가 얼마 됩니까? 솔직히 10g밖에 안 나가요. 이거 10g도 안 나가는 상황이죠. 근데 이거 하나당 공급하게 되면은 한 15만 원 정도 개당 15만 원 정도 지금 유통이 되는 거. 이거는 계속 되는 게 아니라 보나마나 판매 가격이 이렇게 가다가 쭉 떨어져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이 갭이 이 시간 동안 충분히 시간 타이밍만 잘만 관리만 해가지고 한 2, 3개월 정도만 딱 하면은
1년 매출액은 수익은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 이런 제품 같은 거 찾을 때 저도 이제 어떻게 찾냐면 이제 찾는 방법이 중요하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저를 이제 제가 주로 찾는 방법 같은 경우는 신문을 계속 봅니다. 신문을 계속 봐가지고 신문에서 어떤 요즘에 트렌드가 있는지, 세계에서 어떤 제품이 출시가 됐는지 이걸 먼저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당연히 스크립을 다 하고 있고 지금 회원사들한테 스크립 지금 다 나눠서 보내드릴 거고요. 당연히 PDF로도 만들어 드릴 거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상품 소식 같은 건 뉴스에서 신상품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계속 상품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알바생들 그걸 계속 조사를 해서 그걸 분석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샌디스크도 저희 신상 다나와 쪽에서 신상품 기사 나온 거 그거 체크해가지고 바로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오, 이거 대박이네? 세계 최초네? 한국 최초다? 한국에 있는 기업이 한국 최초다? 그럼 이건 전 세계 최초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하던 갤럭시 S5다? 세계 최초다? 한국 최초다? 그럼 세계 최초예요. 근데 해외의 제조업체인데 한국에 처음 출시했다?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돼요. 근데 보통 이런 샌디스크나 이런 해외에 있는 수입업체 같은 경우는 한국에 이런 최초 출시했다 기사가 나오면 유통은 보통 한 달 뒤에 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전 세계 동시에 이번에 갤럭시 S5처럼 전 세계 동시 출시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나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애플 같은 삼성이나 대기업이라 할지라도요. 전 세계 동시 출시는 불가능해요. 이번에 삼성 갤럭시 S5 그 기사 스크랩 보시면 전 세계 110여 개국에 120개 동시 출시가 됐지만 기사 자세히 읽어보면요. 4개국인가 5개국을 출시를 시작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사만 보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 보면 아 이거 괜찮겠다? 그럼 먼저 그거 미리 확보해 놓는 거예요. 그 총판들도 이거 판매될지 안 될지 잘 몰라요. 그럴 때는 그거 다 매입하겠습니다. 다. 그래서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뽐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현재. 와 마이크로 SDHC 또 팔렸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한국에 그 이런 쇼핑을 하는 사람들끼리 주제별로 이거 특가로 나온 것 같다. 그럼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올리는 거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그 추천해주고 뭐 점수 매기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뭐 추천 뭐 한 명 추천했고 뭐 뒤에는 이렇게 그 반대하는 약간 네거티브적인 그런 걸 추천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이제 고가 제품 좋아하죠. 화장품 의류 관심 없습니다. 카메라 쪽 가게 되면 이거 괜찮네. 뭐가 되지? 쭉쭉쭉쭉 보는 거예요. 하면 주기적으로 봐가지고 삼성 NX 미니 이거 얘 자주 나왔어요. 지금 계속 얘 자주 나와서 별로 볼 거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제품들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가끔 예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이패드 2 모델이 KT에서 재고 소지를 못 해가지고 인터파크에 KT 그 유통회사가 있어요. KT MMS라고 있어요. 거기서 인터파크랑 재고지 단기적으로 푸는 적이 있었어요. 300대를. 그 정보를 어디서 알았냐면 1차에 100대씩 풀었는데 1차 풀었을 때 여기에 딱 스크롤 딱 내려보니까 여기에 추천서가 30몇이 뜬 거예요. 30몇이 떠서 뭐야? 그래서 딱 봤더니 1차 마감되고 2차 마감 조만간 시작된다 해가지고 이거 괜찮겠다. 원가 분석해봤더니 2배 최저가예요. 2배 최저가보다 더 되고 이건 판매는 무조건 개런티돼요. 40만원에서 37만원 정도에 공급받아서 41만원 정도에 팔아서 한 4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건 판매는 개런티됐죠. 무게도 되죠. 모르고 원가 분석을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KT MMS에다 전화해가지고 2차랑 3차 100대씩 푸는 거 저희가 다 매입할 테니까 저희 다 주세요. 그래서 바로 회원사들한테 저기 그때 G플러스 14였죠. 그러니까 이 비그니스 플랜 1차 프로토타입 해서 같이 매입해서 공동 매입해서 그걸 다 풀었었어요. 그래서 뭐 입고되는 날짜에는 들어오면요. 그날 바로 패킹해서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매출이 팍팍 뜨죠. 그래서 여기 카메라라든가 가전 뭐 디지털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그 이 제품이 이거 완전 특가 나왔다. 그 어쨌든 재고 소진용으로 빨리 풀기 위해서 딱 내놓으면요. 소비자들은 이런 커뮤니티에서 바로바로 정보 교류해서 바로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조회수 보면 몇천 단위, 몇천 명. 지금 여기서 보셔도 조회수가 8천 단위, 8천. 이게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도 저희가 알지 못하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로 이게 더 많이 뿌려져 있고. 그래서 가격만 제대로 딱 잡아주면은 이때부터 그냥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도 여기서 검색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제 여기 사이트 들어가고 또 하나가 이 일반적인 유통업체들이 그 어제는 제가 주말에는 어디를 갔다 왔냐면 이 토요일날 어디 갔다 왔냐면 임진각을 갔다 왔어요. 임진각 가다 보면 파주에 뭐가 있죠?
여기서 보면 취미 성향들이 나와요. 뭐가 있죠? 에이, 무슨 출판이에요. 아울렛이 있지, 아울렛. 아울렛은요, 기업들이 굉장히 활용하는 쪽이에요. 일반적인 아울렛은, 일반적인 고객들이 생각할 때 아울렛은요, 그, 저기, 이월된 상품들을 싸게 파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만 아니에요. 신상품도 아울렛에서 팔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 제품들을 제품 가격 한번 떨어지면 다시 올리긴 불가능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도 제가 도매거래처 이렇게 도매 그 리스트가 넘어와서 분석을 하는데 그 행남작이라든가 한국도자기 그 제품들 15만 원에 네이버에서 유통되는 그 본가가 원래 도매가가 얼마냐면 3만 5천 원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3만 8천 원 올린다 많이 파면 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구매하는 사람들은 그게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기업들은 어쩔 때는 어느 정도 판매를 되지만 이걸 판매를 더 이끌어야 될 때가 있어요. 가끔 어느 정도 매입하는 어떤 매입 그 원자재에 대한 뭐 어떤 메이파워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거 판매를 어떻게 급등해야 되냐? 그렇다면 이 본 제품에 대한 브랜드 밸류를 떨어뜨리지 말아야 되고 그렇다면 아웃렛을 많이 활용해요. 그러니까 이런 또 소셜네트워크가 현재 오프라인에서 아웃렛이라면 소셜네트워크가 기업들이나 물류업체들, 기업체나 제조업체, 유통업체들한테는 아웃렛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본 상품에 대한 가격을 낮추지 않고 왜냐면 오픈마켓에 뿌려버리면 가격 비교세 다 노출이 돼버려요. 근데 그거 히스토리까지 다 나왔던데 히스토리까지 다 나와요. 그거 하면 안 되니까 또 올리는 건 불가능하고 어떻게 하냐. 소셜네트워크랑 딱 계약을 해가지고 특가 개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셜네트워크 가격이 오픈마켓 가격 비교 사이트는 검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소셜네트워크를 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먼저 이것부터 들어갑니다. 지금 저기 도시바 SDHC 메모리 카드도 여기서 산 거야. 이 하루하나라는 사이트는 뭐냐면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가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용 가격 비교 사이트예요. 수많은 소셜 네트워크 중에서 거기 테마별로 묶어가지고 거기서 잘 팔리는 순위대로 여기서 되는 건데 뭐 주기적으로는 들어갑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두 번 정도의 데이터 분석할 때 들어가는데 왜냐면 여기서 판매량이 어느 정도 뭐 여기서 원가 분석을 해보죠. 원가 분석을 해보고 가격이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가격 경쟁이 있다면 이게 딱 봤을 때 가격 경쟁이 있다. 그럼 오픈마켓에 다시 비교를 합니다. 진짜 가격 경쟁이 있는지. 그럼 돼 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다시 트래픽을 돌려보는 거예요. 입에서 판매량이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트래픽 돌려봐서 그거 가지고 판매를 했지 않을지 거기서 판단하는 거예요. 계산하기도 요즘 간단하지. 딱 보면 몇 킬로인지 대충 나올 텐데. 그래서 하루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가전 IT 쪽을 저희가 가전 IT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 가전 IT 쪽으로 들어가면은 현대, 자브라, 뭐 이런 쪽, 이런 제품들이 지금 특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현재 보면은 여기는 어디로 들어갈까? 여기는 다른 데로 들어가죠. 위메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현재 얘는 다시 보지 않게 위메프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 괜찮겠다. 그러면 여기도 위메프네. 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다 왜 위메프야? 위메프가 맞네요. 이거 고를 수 있나요? 아, 얘 다 뜨는구나.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위메프. 왜 이렇게 오늘따라 위메프가 많아? 아, 인기순 구매분. 요즘에 위메프가 잘 나가는가 봐요. 쿠팡, 위메프, 티몬. 이런 식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괜찮겠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일단 가격 비교 분석을 해보고 그러면 그래도 판매량 분석해보고 그러면 괜찮다 그러면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은 이제 말 그대로 소셜네트워크의 어떤 트래픽을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사람들도 있고 진짜로 어떤 유통업체에서 세기 같은 어떤 업체들은 렌즈를 정상적으로 유통을 시킬 수 없으니까 특정 안 팔리는 재고를 여기서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는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받는 원가표도 훨씬 저렴한 게 가끔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저기 하루하나에서 하는데 이 하루 이 각종 소셜 네트워크에서 판매 소셜 쇼핑에서 소셜 이커머스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100% 하루하나에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또 위메프라든가 아까 소셜 커머스 이커머스 거기 들어서 또 상품 분석을 하고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면은 이제 다음 과정이 이제 네이버 같은 데서 신제품 검색. 저는 아까 얘기했죠. 비싼 거 비싸고 배송비 저 얼마 안 나가면서
마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냥 상품 발굴해야 되죠. 경쟁자들 뭐 백날 찾으면 뭡니까? 신상품 판매하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딘데요. 그래서 엊그저께 판매됐던 그 엊그저께 좀 완전 완판시켰던 그 갤럭시 S5 같은 경우는 처음에 판매할 때는 개당 30만 원씩 남겼어요. 하나당요. 30만 원씩 남기면 딱 다섯 대만 판매하면 얼마죠? 한 셀러분 같은 경우는 이 리밋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그 카테고리 리밋에서도 못했고 한 분 같은 10개 올렸는데 10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별로 일도 아니에요. 어려움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제 신제품 같은 거. 신제품 출시, 뭐, 최신순으로 검색하면 여기서 이제 또 상품이 또 검색이 또 다 됩니다. 이 정도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는 이 정도 기사가 되려면 자금을 어느 정도 쏟아 부었다는 얘기고 상품에서 개런티 됐다는 얘기예요. 3,000원짜리 이어폰을 하는데 신문 기사까지 내거나 그러지는 절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품에서 또 신제품 같은 경우도 분석을 또 해보고, 이거 괜찮겠다? 뭐 이런 것 같은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또 이거 가지고 이 상품이 뭐지? 뭐 이거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이렇게 상품 분석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은 몰라요. 진짜로 여기 같은 경우는 최신 상품 리뷰 벤치 쇼핑 가이드 신상품 정보 현재 여기도 이제 신상품 정보, 이제 컴퓨터 관련된 쪽 있죠. 신상품 정보 여기 들어가서 이걸 가지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거 괜찮겠다. 가격 경쟁이 있겠다. 그럼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 전략이 이게 영구적인 건지, 일시적인 건지, 아까처럼 뭐 전 상품, 전 모델 상품이 굉장히 대박이 났었다. 초대박이 났었다. 그러니까 이건 후기 제품이다. 그럼 후기 제품 같은 초반에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요. 어차피 얘는 개런티가 된 거니까. 근데 이제 아까 샌디스크 같은 128기가다. 샌디스크가 전 세계에서 128기가짜리 마이크로 SDHC 메모리를 처음 나왔으니까 제가 저렇게 인기 있는 거지. 전 샌디스크도 이제 공장에서 양산되기 시작하고 전 세계 이제 뭐 안정화 시키는데 한 4, 5개월 걸릴 겁니다. 그렇게 딱 되면 가격 보나마나 떨어져요. 보나마나. 그러니까 그때는 빠져야 되는 구조예요. 갤럭시 S5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뭐 최종 유통 가격, 전 세계 유통 가격 600불까지 떨어지겠지만 1300불 사는 인간이 말이나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남들보다 먼저 산다는 그거 하나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쫙쫙쫙쫙 뿌려놓으면 돼요. 지금 현재 34UM 그 아까 95 모델이랑 그 모니터라든가 아니면 저기 삼성 UHD 모니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사본다는 그거 하나로 일단은 야 헐 대박이야 이 말 한마디 하면 그 말 한마디에 블로그에 올라가는 거 하나 가지고 몇백 명이 움직여요. 자 그래서 아까 UHD 모니터 같은 삼성 모니터 같은 경우는 그래프 곡선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현재 이렇게 들어갑니다. 초반에는 머뭇거려요. 머뭇거리다가 보통 이제 최근 뭐 출시다 3월 초라고 보겠습니다. 처음에 출시다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쭉 올라가요. 판매량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 그 바이럴 마케팅 이렇게 했는데 마켓 리더 애들이 처음부터 써보는 거예요. 살짝 써보고 그리고 남은 이 사람들 블로그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야 대박이야. 그럼 나머지 이제 그 군중들이 쫙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중이 움직여서 쫙 이렇게 판매가 되죠. 판매가 되다가 얘네들이 보고 일반적인 소비자들 아무 생각이 없는 애들 그냥. 그냥 옆에 사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마켓 리더예요. 얼리어답터예요. 제가 사니까 사는 얘는 이진들 이군들이고 1군은 얼리어답터들. 그 다음에 2군들은 얼리어답터들의 추종자들. 얼리어답터 추종자들은 어느 정도 시장 저변을 깔아놓으면 그때부터 일반 소비자들이 이제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가다 월간 판매가 되면 이렇게 가다가 쭉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여기서부터 수평을 유지해요. 계속. 근데 이제 셀러 기준으로 하면은 셀러 기준으로 하면은 초반부터 높아요. 이제 셀러 한 사람은 왜냐면 혼자 판매하니까 하다가 조금 더 올라가다가 쭉 떨어지는 구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서로 알고 있다. 서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구매한다 그러면 셀러들은 왕창 붙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제품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렇게 판매가 되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쭉 떨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나라 셀러들 언제 보냐면 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요. 점점 올리면 올려서 판매량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UHD 포인트는 지금 좀 보면 좀 약간 그런 게 보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로컬 마켓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도 지금 그겁니다. 몇 분 남았죠? 10분? 그래가지고 이런 제품들이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들어가면요. 그다지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상품 같은 경우는 또 브랜드 제조, 보통 이제 그 어떤 가격 정책은 제조사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상품마다 가격 정책이 틀린 게 아니라, 야, 한국 시장은 이러니까 그냥 이 제품은 높은 가격, 이 제품은 적게 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는 전체적으로 넘버 투야. 그러니까 우리는 넘버 투대로 세게 나가자.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패널, LCD 패널이라든가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죠. 그래서 이번에 델, 이번에 UHD 출시된 거 있죠. 이번에 가격이 나는데 굉장히 저가로 나왔어요. 한국 시장에다. 근데 팔로우 때 가격 굉장히 괜찮아요. 그 델 UHD 모니터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 1개월 동안 입에서 딱 하나 팔렸어요. 딱 한 대. 이건 끝난 거예요. 이미. 이거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딱딱 들어가면은, 한 제품 괜찮다? 그러면 그 정책이 똑같을 테니까 그 제조사는 거의 다 통하는 거예요. 현재 아까도 2470 그 캐논 렌즈 같은 경우는 그 빨간 테두리 들어간 렌즈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 렌즈도 지금 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DSC QX100이라는 아까 소니 렌즈 또한도 전반적인 그 상품군들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가 딱 되기만 하면은 괜찮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이제 주의사항, 아까 주의사항이나 다 같이 얘기했는데, 현재 여기서 보시다시피 요즘에 조금 이슈라고 한다면 현재 SSD. SSD는 현재 판매량은 개런티가 됐는데 지금 수익이 그다지 많이 남지 않는 구조. 그래서 SSD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현재 스피커 제품 같은 경우는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스피커는 뭐가 안 좋냐면 무거워요. 배송비가 많이 나가요. 근데 스피커 어느 정도 무거워지만 음파를 계속 흡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스피커 제품 같은 경우는 별로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올해 좀 어떤 좀 본다고 한다면 역시나 카메라 쪽, 역시나 대세가 될 것 같고요. 카메라 쪽. 근데 카메라 쪽이 당연히 커지다 보니까 관련된 렌즈, 가방, 플레이트, 삼각대, 워낙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다음에 각 그 전 세계 국민들의 어떤 GDP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그런 제품에 대한 어떤 소비 수준이 점점 높아져요. 특히 남자들이 구매하는 것들이 가격이 덜 민감해요. 남자들이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컴퓨터 관련 쪽 같은 경우는 판매는 계속 그냥 꾸준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번에도 역시나 UHD 모니터도 그렇고 갤럭시 S5도 그랬지만은 역시나 진짜 수월하고 역시나 재밌었던 거, 얼리 어댑터들. 절대 돈 안 아껴요. 절대로. 특히 프리오더. 출시되기 전에, 이번에도 제 이영민들이 아마 봐서 알겠지만 프리오더 얼마나 재밌어요, 솔직히.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프리오더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먼저 쩔쩔 매는데, 그런 프리오더 제품 잡는 게 훨씬 재밌고 유익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시장 상황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익 구조로 나가면 되고, 이건 시장 상황 개런티 있다. 그럼 초기에 세게 나가면서 솔루디스를 딱 안정시켜 놓고 그대로 팔짱 끼고 있으면 걔는 알아서 그 상품 페이지가 그냥 계속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계속 그냥 돈을 벌어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이 계속 병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파는 거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신문도 봐야 되고 스크랩도 봐야 되고 언론 기사 같은 어떤 행태, 예를 들어서 3D TV 같은, 3D TV를 제가 그다지 저도 관심 못 썼던 게 뭐냐면, 3D TV는 유행이에요. 일시적인 유행이에요. UHD는 앞으로 넘어가야 될 과정입니다. 과정 있는 시장은 소비자들 일단 다 산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 과정은. 그럼 그런 건 되잖아요. 솔직히. LED TV도 누구나 다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먼저 분석을 해야 되고, 그걸 어디서 많이 알 수 있냐면 신문을 보면 많이 알 수 있어요. 신문을 보면 정부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냥 기업체들이 몇 명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일시적인 건데, 정부가 움직인다? 이거는 대세예요, 그냥. 대세는 그 전에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에 관련된 내용들 같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근데 상품에 대한 어떤 그 유통업체나 제조업체 그 생리들, 어느 정도 판매량이 나와야 되니까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신제품 출시는 보통 출시되기 한두 달 미리 출시를 해놓는다든가, 그 다음에 넘버 투인 업체들은 그 가격 전략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그런 분들이 딱딱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니 뭐 QX100 같은 그런 모델이라든가, 샌디스 그런 모델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냥 놓기만 하면 다 됩니다. 지금 최근에 셀러분 한 분 지금 뭐 저기 뭐야 도시바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소셜 네트워크 사가지고 지금 3일 동안 10개가 다 팔려 완판 시켰어요. 그렇죠. 오늘 또 올렸는데 지금 강연 중에 또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바로 그냥 개런티 놓기만 하면 CS도 안 들어오잖아요. 솔직히 이게 뭐냐, 뭐 속도가 몇이냐 그 질문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냥 다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들어갈 거 들어가고 빠진 건 빠지고 하니까 이런 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으로도 이렇게 판매되는 것들은 계속 이렇게 해서 할 테니까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